오늘부터 천부경을 강의하겠습니다. 원래 천부경은 불교 경전이 아닙니다. 그러나 불교 경전은 아니지만은 우리 민족의 주체 사상과 또한 우리 고대의 조상들의 혈관 속에 그야말로 참 무궁무진한 진리를 천부경 81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불행 중에도 다행이죠.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참 약속 국가로서 침략을 당하고 여러 나라에게 짓밟히고 또한 말할 수 없는 외세에 치달렸던 그러한 극빈한 빈약한 나라가 그 천부경 같은 위대한 경이라도 지금까지 전하게 된 것은 참 불행 중 다행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 경전은 아니지만은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천부경을 강의하기로 시작을 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부경이라고 하는데 제일 첫말에 단재라고 되어 있죠. 원래는 단군 천부경이라고 하는데 단재라고 조금 명명을 바꿨습니다. 고대에는 단군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전하기를 단군 천부경이라. 그러나 단재라고 고친 것은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단군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조금 격하시켜서 낮추어서 말하는 그러한 말로서 군자가 된 겁니다. 원래 옛날 고대의 가장 위대한 것을 황제라고 임금 황자를 쓰거나 임금 제자를 쓰고 그 다음에는 왕자 같은 걸 씁니다. 왕이나 또는 주나 그렇지 않으면 제일 밑에 가서 이제 군입니다. 예를 들면 대원군, 노산군, 연산군 하듯이 그러면 단군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좀 미안한 거죠. 요새의 유래인들이 역사를 기록할 때 그러니까 삼국유사에 나온 유서 고기를 인용해가지고 단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이 군자를 쓴 것이 유서 고기에 윗나라 글 유서 고기에서 말한 건데 유서라는 책 역사책인데 유서 당서 송서 여러 가지 그런 그 중국 사람들 역사 기록하는데 유서라는 역사책의 고기에서 단군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삼국유사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군이라고 이렇게도 쓰지요. 이렇게도 쓰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도 쓰기도 하고. 이 단군이라고 할 때는 친단을 의미해서 저 단자를 쓰기도 하고 또 이 단자를 쓰는 경우는 박달나무라고 해서 단목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자를 쓰기도 하고 이 자를 쓰기도 하고 그러나 발음은 똑같으니까 상관할 게 없지만은 단
군자를 놓은 것만은 우리가 좀 수정을 해서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주체 사상에서 옛날 사대주의 근성에 그 시대에 젖은 그 기록만, 그 말만 그대로 옮겨서 우리가 그대로 부를 것이 아니라 지금에 와서는 우리의 가장 위대한 그 단재의 숭고한 이 천부경을 우리가 다시 되새기고 다시 인식하는 마당에서는 명칭부터 바꿔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군이라고 쓰지 않고 단재라고 했습니다. 황이라고 가든지 재라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 돼야 되는데 제석천왕도 석재라고 했기 때문에 재자나 황자는 뭐 비슷합니다. 옛날에 삼황 오재 할 경우는 재자가 좀 격이 낮은 것 같지만은 제석천왕 석재라고도 하지요. 제석천왕이라는 이 제자도 그런 식으로 썼기 때문에 그냥 단재라고 해도 무관할 것 같아서 단황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냥 단재라고 한번 이름을 그렇게 고쳐본 겁니다. 그래서 단재는 바로 단군을 말하는데 이것도 좀 애매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문헌은 요즘에는 출토된 그것이 발견이 많이 되어 있고 새로운 그 역사 연구하는 사람들이 단군 이전 것부터서 연구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요즘에는 그런 서적들이 많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 기록에는 그게 좀 애매하고 가장 그 상고 역사에 단군이라고 그런 정도만 기록이 나와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죠. 그러나 사실은 단군이라고 할 경우는 중국에는 요닝금하고 당요, 당나라 요닝금 오재 가운데 당요하고 동시대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죠. 당요. 당나라 요닝금하고 동시대다. 단군이 말이죠. 그러니까 약 한 5천년도 못 되죠. 4천 몇백 년 되지요. 그런 정도만 기록이 되어 있죠, 지금. 그러나 사실상은 출토된 문헌이나 고증이나 또한 새로 발견된 역사를 들추어 본다면은 그 단군 이전에도 우리나라가 건국되었는데 건국된 그 황제들이 단군보다 수만 년, 수십만 년, 수백만 년 이전에도 우리나라의 그 군주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침략을 당해서 그런 좋은 그 자료를 많이 도난당하고 다른 외국이 강대국이 토벌을 하거나 우리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역사 문헌을 많이 가지고 갑니다. 태우기도 하고 불태우기도 하고 또한 자기들이 또 왜곡되게 역사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 나라 위주로 이렇게 역사를 엮으다 보니까 동이족이라고 해가지고 오랑캐 취급을 하면서 그래도 오랑캐 중에는 동이족이 가장 좀 나은 표현입니다. 동이 서융 남만 북적 할 때 동이란 말은 큰 활을 가진 이 파자로 보면은 큰 활이거든요. 큰 활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오랑캐보다는 조금 낫지만 그래도 오랑캐로 취급을 받은 겁니다. 동이 서융
또 남만 중국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모두 다 봅니다. 남만 북적 전부 다 이것들은 사람 취급도 못 들어가죠. 벌레 같은 놈, 개 같은 놈들 그런 식으로 다 오랑캐 그 융자나 야만이라는 만자 또는 이 오랑캐 적자, 되놈 적자가 전부 다 그렇게 되는데 오직 동의만은 우리나라는 동의적으로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불러왔었는데 큰 활, 활을 잘 쏘고 손재주가 뛰어나고 또 유대한 그러한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오랑캐라고 규정은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기보다는 벌써 그 의미가 다르죠. 그런데 여하튼 어떻게 보았든지 간 큰 나라에서 작은 나라를 낮잡아보고 격화시켜서 역사를 왜곡되게 기록한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도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도 중국이 우리나라 기록한 것하고 소련이 기록한 것하고 또 미국이나 이북에서 일본에서 지금 기록한 것이 제대로 정통과조 참 바르게 기록한 것이 잘 보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력이 신장되면은 세계적으로 역사에 대해서 규명해가지고 새로운 백화사전 같은 거, 새로운 그 여러 가지 사전, 또 새로운 역사 세계 만방의 모든 학자들에게 새로운 역사관을 확립해 줘야 할 건데 역사를 자기 나라 유리할 대로 마음대로 기록하거든요. 남한에서 것이 저 이북을 북침했다고 기록을 하는 그런 식이거든. 일본 놈들이 36년간 자기들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화 해가지고 야만 행위를 했는데도 자기가 떳떳하게 잘한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못했다고 말이죠. 그렇게 기록을 지금 해가지고 다른 나라 강대국들이 전부 다 선진국들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나라 국민으로서는 한심한 일이죠. 올림픽을 잘해가지고 금메달 따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요. 그것도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뜻있는 우리 정치 체제와 문화 그 정신을 되살리려면 세계 만방의 선진국이나 모든 석학이나 학자들에게 우리나라 역사를 똑바로 인식해 주는 그런 작업, 그러한 그 노비 활동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단군이라고 하는 것을 단제로 지금 고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공자의 말에 정치를 갈 때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됩니까? 하고 춘추전국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는 한마디로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필이야 정명혼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공자 대답입니다. 정치를 할 때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됩니까? 국방을 튼튼히 하고 먹고 사는 것을 풍족하게 하고 백성들을 도의로 잘 이렇게 선도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정명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자의 말이 논어에 나옵니다. 공자의 제자가 묻기를 만약에 선생님의 정치를 하게 된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되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공자가 답하시기를 필야 정명원죠. 반드시 명분을 바르게 해야 한다 말이죠. 대의명분. 대의명분이 벌써 틀리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아빠를 아빠로 불러야 되지 아빠를 아들이라고 불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다 해서 아빠가 변해서 아들이 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관념상 아들하고 아빠하고는 바뀐 거거든요.
왔겠지 않아요? 가령 자기 부모한테는 존댓말을 써야 할 건데 부모를 마음속으로 존경할 망경 말을 반말하고 존댓말을 안 쓴다면 공경하는 표시가 안 나거든. 그러니까 대의명분, 대의명분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명분을 바로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명분을 바로잡아야 역사가 바른 역사가 되고 또 그 정치 이념과 사상의 핵심이 바르게 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별로 좋지를 못해요. 군자는. 군자도 이렇게 보면은 인군군자 괜찮은 것 같지만은 제일 낮은 것을 옛날에 써줬거든. 낮은 최하급. 그러니까 이런 자를 놓아두고 왜 이런 자를 썼느냐 말이죠. 이게 다 유세한테 우리가 많이 몰락당해서 서름받은 그러한 그 약소국의 그러한 그 한심한 하나의 일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맨 처음에 천부경을 단군으로 되어 있는 그 단군을 바꾸어서 단재 천부경이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단황이라 해도 됩니다. 단황 천부경이라 해도 돼요. 단군에 대한 역사는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뭐 구태여 다시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천부경에 관해서는 이 삼국유사에 그런 말이 나오지요. 삼국유사에 이제 유서 곡기에서 유서에서 말하기를 지나간 2000년 전에 단군 왕검이란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아사달에다가 도읍을 세웠다고 그런 말이 나오죠. 아사달이 바로 백악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백주지라고도 하는데 그 거기에 이제 개국한 분이 바로 단군이다. 그래서 개국할 때 국호를 조선이라 했다고 나오지요. 그런데 그 유서 곡기에는 말하기를 옛날에 환인이란 분이 있었다. 환인. 불경에 나옵니다. 불경에는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제석천왕, 석제환인. 이렇게도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석제환인이라는 분. 제석천왕입니다. 천주라의 천주. 불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법화경이나 다른 화엄경이나 다른 경전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석제환인이라는 제석이죠. 바로 그분은 서자라고 합니다. 이것도 기가 막히죠. 이 보통 정식 아들도 못 되고 서자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환웅이라는 사람이. 환웅이라는 사람은 석제환인의 서자라 이거예요. 서자로 태어나는데 이분은 이제 아들이 왕검이다. 서자 환웅이라는 사람이 천하를 다스리려고 그러니까 정치를 해서 임금놀이 할 생각을 두어 가지고 인간 세상을 탐내니까 그 아버지 석제환인의 아들의 뜻을 알고 아래로 삼위와 태백을 관찰했다. 삼위 태백이라고. 이건 지명이죠. 산이름. 그런데 그걸 관찰해 보고서 거기에 가서 홍익 인간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천부인 세계를 주었다. 천부인. 거기서 이제 천부란 말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천부인 세계를 주었는데 거기에서 세계 가지고 풍배, 우사, 운사, 바람과 비와, 그러니까 바람을 맞던 귀신, 어젯밤에 태풍 같은, 어젯밤에 그 태풍 같은 귀신은 나쁜 귀신이죠. 그런 풍배, 우사, 비를 나르는 우사 또는 구름을 맞던 그 귀신, 그 세 가지를 다스렸다는 그런 말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곡식을 맞게 하고 생명을 맞게 하고 또한 병을 맞게 하고 여러 가지 그 형과 선악을 다 맞게 해서 인간의 360여 사건을 다 맞게 했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임금 노릇을 했는데 그때 이제 곰 하나하고 범 하나가 됐었다고 하지요. 요즘에 곰돌이 뭐 또는 것이죠. 포돌이 그렇듯이 이게 신화인데 잘못 전해진 거죠. 범 한 마리하고 곰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살아가지고 이 한웅에게 기도를 하기를 인간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그때 한웅이 수국을 약속 이렇게 한다발 하고 또 가지고 마늘 20개를 주면서 너희들이 먹고 일광을 햇빛을 보지 않고 굴택에서 100일 동안 기도를 하면은 사람 몸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곰하고 범하고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먹기는 먹었는데 곰은 그대로 범은 못 지켜가지고 사람이 못 되고 이 곰만 이제 지켜서 여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되어가지고 한웅하고 같이 이제 만나지게 되어가지고 거기서 낳은 것이 단군 왕검이다. 그런 식으로 해놨거든요. 이것이 우리나라 고사에 나온 게 아니라 그것도 기록이 없어서 유서 고기에 있는 말을 삼국유사에 적어 놓았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애매하죠. 그래서 곰이 어머니 택이죠. 그리 보면 단군이. 단군은 어머니는 곰이고 아버지는 한웅이고 그리고 또 한웅도 정식 아들도 못 되고 서자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다만 이것도 뭔가 잘못되었어요. 일년선사는 고려 때 스님인데 그분이 기록하면서 그때 있던 그 역사에 삼국사기에 없는 야사 같은 것을 모아놓은 것이 삼국유사인데 그래도 이것이 하나의 역사를 연구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가 되죠. 그러나 이런 식으로 친화적인 이런 말들은 조금 애매한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삼이 태백이라고 하는데도 태백만 언급이 되었지 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거든요. 또 하늘의 아들이라고 했으면서도 격자라고 하지 않고 서자라고 이렇게 격하시키고 이 삼이라면은 저쪽 중국 저 도낭 그쪽에 가면은 삼위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밀고원 그쪽 몽고 지방으로 저쪽 천산 쪽으로 그쪽까지 전부 다 우리나라 고토란 거예요. 그래서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 우리 한족이랍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한족이라고 가르죠. 이 환자는 구쇠환자죠. 구쇠고 찍식한 거. 활도 잘 쏘고 이 용감하고 찍식하고. 그래서 오색 인종이 전부 다 이 한족에서 얻어 나갔다고 지금 그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 발표가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오색 인종, 흑인종이나 백인종이나 황인종이나 중국적 한족이나 몽고족이나 다 이 한족에서 나간 거예요. 그런데 쫓기고 쫓겨가지고 한반도에 왔던 우리 고려민족이 한족의 직계손이라고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직계손이고 다른 족속들은 전부 다 한족에서 갈라져서 많은 연대와 많은 그 기후 풍토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도 달라지고 언어도 달라지고 또 여러 가지 그 국민성도 달라지고 그랬지만 세계의 가장 위대한 그 민족 중에 최고 민족이 한족이랍니다. 그러다가 이 한이 나중에 이런 한자로 변했죠. 마한, 변한, 진한 그런 한. 발음은 비슷하지요. 이걸 환이라고 해도 발음이 내나 비슷한 그러한 환이라는 뜻이죠. 내나 배달족. 그러니까 벌써 인류 역사가 구석기 시대 이전만 해도 구석기 시대만 해도 수십만 년이고 수백만 년, 적어도 수백만 년 전에 건국해서 그 건국 이념으로 대대로 전해진 그러한 사상을 집약에서 간단 명료하게 엮어놓은 경이 바로 천부경이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족으로서 가장 자랑할 만한 경이라고 한다면 천부경 내놓고는 없습니다.